아이고, 이 귀여운 것들. 다리가 없어가지고, 발이 없으니까, 땅도 제대로 못 다리 파네. 하나가 없다.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대. 이거 다 기형으로 태어나서. 새끼 이미 여기 계신데. 근친으로 태어나서 그래요. 꼬리도 없고, 발톱이 없어요. 일단 발톱이 있어야지 뭐 땅을 파든지 할 텐데, 얘네는 다 기형으로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, 형제 남매에서 태어난 거예요. 근데 새끼는 여왕만이 나올 수 있고, 여왕이 아니면 쫓겨나요. 심지어 여왕이 딸이라도 그 딸이 다시 새끼를 못 가져요. 여왕이 죽을 때까지. 그런데 얘네들은, 남매하고 짝짓기해서 태어난 거예요, 결국. 남자 형제랑. 그러니까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나죠. 동물원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. 그렇다고 이게 불법도 아니지만은, 동물법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취약하다는 걸 여전히 증명하는 사례네요. 결국은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죠, 거의. 이런 행위는.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을 쓴다 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. 무관심 아니면은 신경을 안 썼다는, 덜 썼다는 거죠. 이렇게 태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. 새들이 워낙 경계시는 거야. 내가 지켜줄게, 이러는 거. 태어난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? 딱 보면 얘네들은 다 발톱이 다 있잖아요. 얘네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. 꼬리도 없고. 이 파란색 목줄하는 애가 거의 아버지일 확률이 높아요. 그 새끼 어머니가 제 주황색 목걸이 하네. 제가 여왕이에요. 혼자서 열심히 경계를 쓰고 있네요. 새끼 어머니. 새끼 저쪽으로 한 마리 갔네.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옆으로 누워서 가네요. 레슬링한다. 나 인형이 움직이고 있어. 레슬링한다. 침팡 들어왔다. 도와주러 왔어. 이렇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노는 거래. 얘랑도 놀고 쟤랑도 놀고. 여기 애들 중간에서 싸운다. 오, 또 왔어.
각을 당하는데? 초이스에? 이렇게 보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노는 거래요. 새끼인데? 새끼 두 마리. 그것도 그래? 쟤네가 쟤만 보고 와. 쟤만 자꾸 여우랑 보고 와. 너 여기 있을게. 원래 다 큰 게 이렇구나. 조금만 새끼. 저 옆에 있는 것들이 다 큰 거고 여기 작은 게 새끼. 그러니까요. 예. 그 막 동물의 왕국에서 볼 때 막 크게 보이잖아요. 그거는 영상을 가까이 찍어서 가까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. 진짜 크기는 다 이만해. 누워 있는 게 엄마인가 보다. 누워 있는 거. 그죠? 다 새끼예요? 아빠예요. 저거 아빠예요. 확률이 높은데 수컷인데 얘가 말고 아까 지금 저 파란 목줄한 애가 아빠예요. 확률이 높아요. 저 위에 쳐다보는 애. 네, 저기 저기 위에. 아, 오케이. 제가 아빠의 확률이 높고 엄마는 주황색인데 어디론가 사라졌네. 미어캣은 여왕만이 새끼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암컷은 새끼를 못 가져요. 섰다 섰어. 손과 발이 없고 꼬리가 없어. 기억이라서. 옆에 엄마가 왔어요 이제. 네, 여왕. 여왕만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. 근데 여왕이 새끼한테 간식이 없네. 꼬리도 없고 손과 발이 없고. 그래도 동물원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야생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네, 100%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사냥을 못하니까. 아무리 뭐 새끼 때 뭐 살아남는다 해도 육식동물들은 사냥을 못하면 거의 다 굶어 죽는데요. 특히 엄마가 없이 크는 애들은. 왜냐면 사냥하는 법을 모르니까. 엄마가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버리면은 새끼들은 다 굶어서 죽는데요. 나중에 사냥할 줄 못하니, 사냥을 못하니. 그런 애들은 이제 동물원에 와야죠. 뭐 어쩔 수 없이. 사육사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 살 수 있죠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귀여운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. 계속. 저쪽 위에 미역 뭐냐 작은 밭도 수달들 다리벼려 엄청 끙끙대고 있어.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